2천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가 있는 곳이자 천마산, 불암산, 수락산 같은 크고 작은 봉우리로 둘러싸인 땅.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 자자한 경기도 남양주시로 향합니다. 수락산 폭포수요 동구제 말리제라.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따라 전설따라. 저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덕릉마을입니다. 아, 길 이름도 덕릉, 그리고 심지어는 터널 이름에도 이 덕릉이 붙여져 있는데요. 원래 이 덕릉의 정식 명칭은 덕흥대원군묘라고 합니다. 대원군 하면 많은 분들이 흥선대원군 떠오르실 텐데요. 이 덕흥대원군은 또 어떤 분이며 또 오늘 찾아갈 절과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그럼 저와 함께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요?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가보세 좋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덕흥대원군의 묘. 중종의 8번째 아들 덕흥군은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없는 서자였습니다. 하지만 덕흥군은 사후에 조선 최초의 대원군이 됐는데요. 왕위된 아들이 명당을 택해 다시 조성한 묘가 지금의 자리입니다. 자, 수락산 자락 나지막한 곳에 자리한 덕흥대원군 묘 앞에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왕실 무덤은 더러 가봤지만요. 이 대원군의 묘는 처음인데요. 대원군, 그러니까 왕위를 이을 후손이 없을 때 그 가장 가까운 가문의 사람을 뽑아서 왕위를 또 잇게 하죠. 그 왕자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군호를 붙여줍니다.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 저와 함께 귀한 시간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드디어 스님을 네. 제가 뵙게 됐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화엄 스님 하면 이 BTN 불교 TV에서 늘 뵙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불교계의 또 최고 스타니십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을. 네, 멋진 음성으로 네, 네.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시는데 오늘은 또 네. 이 절 따라 전설 따라에서 모시게 돼서 더 네. 영광스럽게 생각을 네. 합니다, 스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이곳이 예, 덕흥대원군의 묘인데요. 네. 사실 그 왕족의 무덤들 하면 뭐 능, 원, 묘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스님? 네, 네. 여기는 이제 덕흥대원군 능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여기 와 보면 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능이라 하면은 이제 왕과 왕비, 왕족을 능으로 이렇게 하고요. 네. 그 주변에 이제 그 친족들은 원이라고 하고 원. 또 폐위가 되든지 뭐 이게 후궁이나 기타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 묘자를 써서 무덤이 무덤을 묘가 아닙니까? 네. 묘라고 그래 쓰고 있습니다. 네. 이 덕흥대원군 묘인데 네. 우리 그냥 능능 이렇게 또 부른단 말이죠. 네. 그 선조 14대 왕이죠. 조선 후기 왕이 예, 그 왕이 되어서 아버지 묘를 이 흥국사 이 동쪽에 여기다 이제 옮겨서 흥국사에다가 이제 원당을 짓고 기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원을 하고 보니까 왕의 아버지잖아요. 네. 아버지인데 능이 못 되고 묘로 있으니까 그 효심에서 어쨌든 간에 그 묘를 능으로 하기 위해서 효심을 발휘하게 됩니다. 1567년 조선의 제13대 임금 명종은 후사를 두지 못하고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때문에 명종의 이복형인 덕흥군의 아들 하성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조선의 제14대 임금 선조입니다.
선조는 즉위한 뒤 흥국사에 덕흥대원군의 원당을 짓고 생부의 묘를 덕릉으로 추존하는데요.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이에 선조는 묘책을 내는데요. 왕실 뗄감을 대는 사람들에게 어디를 지나서 이곳으로 왔느냐고 물어 덕묘를 거쳐왔다고 하면 원래 가격으로 사서 보내고 덕릉을 지나왔다고 답하면 뗄감을 시세보다 후하게 쳐주고 사도록 했던 겁니다. 이러한 선조의 효심 덕분인지 사람들은 덕흥대원군 묘는 덕릉으로, 흥국사는 덕절로 부르기 시작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이 묘를 네. 능으로 부르지 네. 못한 이 선조의 그 안타까움. 네. 하지만 또 이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신하들과 부딪히기보다는 네. 또 민심을 아우르면서 민심을 또 감싸면서 결국 또 이렇게 덕릉으로 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 선조의 그 묘책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흥국사는 처음에 수락사였습니다. 이제 선조에서 흥덕사로 이렇게 변형이 되고요. 네. 후대에 다시 이제 흥국사로 변하는데 네. 흥국사가 되기 전에 흥덕사, 흥덕사였을 때 마을에서는 흥자를 빼고 덕절로 유명이 됐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흥국사나 흥덕사나 수락사보다는 덕절로 더 알고 있습니다. 이 그 조선시대 숭유 억불 정책 때도 우리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네. 또 이 조선 원찰로서 빛났던 이 흥국사 네. 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스님 한번 또 흥국사로 제대로 한번 가볼까요? 출발할까요? 네, 출발하시죠. 네, 네. 수락산 동쪽 자락에 위치한 흥국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입니다. 신라 진평왕 21년인 599년 화랑에 세소고개를 지은 원광법사가 창건했다 전해지는데요. 1400년의 고찰 흥국사는 선조 때부터 조선 왕실의 원찰이었으며 정조 14년에는 승려를 감독하던 오규정소로 지정된 유서 깊은 사찰이기도 합니다. 와, 이 돌들을 보니까 진짜 예. 오랜 그러니까, 그, 예, 예, 예. 그 역사가 느껴집니다. 이야, 흥국사라고 쓰여진 대방인데요. 네. 이 보통 이 사찰을 가게 되면 이 뭐 보제루니 네. 만세루니 하는 이 누각을 네. 지나서 이렇게 사찰로 진입을 하는데 이 흥국사는 특이하게 이 대방이라고 하죠, 스님. 네, 네. 대방이 자리하고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스님? 이 대방은 예, 왕실 사찰의 어떤 그런 근원 것 같아요. 이 대웅전이 있고 네. 보통 이제 그 큰 방이 있고 누각일이 있는데 요 형태는 대방 방과 법당과 누각을 같이 겸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누각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요거 여기를 보시면 요것도 이제 누각. 네. 그래서 천마루가 양쪽에 있고 그래서 같이 그 복합형 이제 수행 공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 흥국사 대방은 언제 조성이 된 건가요, 스님? 네, 선조 왕이 이제 집권한 이후에 예,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 불교계에서도 네. 만일연불회라고 창립이 되고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전국 사찰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수행 공간이지만 연불도 하고 또 간경도 하고 그다음에 경학도 하고 네, 그렇게 경을 배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네. 현대식의 네. 불교 종합 문화 복합 공간 공간으로 예, 그렇죠. 복합형 그러네요. 복합형 건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 스님 이 흥국사 그 현판이 네. 있는데요 네. 어떤 분이 쓰신 건가요? 아유 흥국사는 이제 석파 이항 대원군이죠 고종의 아버지 네, 대원군이 이제 쓰신
그 지체입니다. 이 조선의 그 명운을 네. 좀 회복하고 네. 또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힘이 느껴지고 네, 그렇습니다. 기운이 있는 그런 글씨네요. 예, 이런 글씨는 보기 드문 그런 글씨라고 그럽니다. 네, 스님 그럼 이 대방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나요? 들어가 볼까요? 아, 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조선 후기 정토 염불 사상이 크게 성행하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만든 대방. 염불과 수행을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조성된 대방은 흥국사에서 가장 큰 전각이기도 합니다. 와, 이 대방 안에 들어와 보니까요. 네. 스님 말씀처럼 네. 참 크네요. 네, 네. 네, 그리고 네. 또 따로 저렇게 또 방도 있고. 예, 예, 예. 네. 이제 스님들 수행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 스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방을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제 스님들께 여기서 이제 참선도 하고 네. 또 염불도 하고 또 간경도 하고 강의도 하고 네. 또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그림도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탱화 이런 부분을 부처님이나 성현을 그려 모시는 그걸 탱화를 그리는 화소도량으로 활용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탱화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방도 커야죠. 네, 그리고 작업 네. 공간도 네, 네, 이렇게 네. 대방처럼.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방 문을 또 여니까 네. 바로 대웅보전이 바로 앞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왕이나 또는 이제 왕비나 이제 뭐 이렇게 그 귀한 분들이 오시면 법당에 직접 가서 예를 올려야 되는데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제약이 있어서 신변 보호도 있고 이래서 경호 차원에서 네, 경호 차원에서 여기서 이제 인법당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법당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여기도 부처님을 모셔놓고 있었습니다. 네. 그 여기서 이제 조용하게 기도하시고 또 법문 듣고 또 독경하고 염불하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인법당이다. 부처님하고 같이 사는 법당이다. 그래서 인법당입니다. 네, 참 진짜 의미 있는 대방 잘 둘러봤고요, 스님. 예. 그러면 또 대웅보전으로 한번 또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대방의 뒤편, 대방과 마주보는 자리에는 견고한 석축 위에 쌓아올린 흥국사의 주불전 대웅보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느 사찰의 대웅보전, 뭐 대웅전 많이 가봤지만, 네. 뭐 크기가 크진 않지만, 네. 뭔가 기품이 느껴지는 것 같고, 네. 이 조선 그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네. 어림잡아 짐작을 가는데, 특히나 이 소맷돌에 네, 네. 이 문양이 그 태극 문양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 잡상도 또 눈에 띄고, 네. 역시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이구나는 걸 짐작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한번 보시죠. 네. 이제 잡상이 있죠. 네, 잡상이 있네요, 진짜. 이 잡상은 왕궁 사찰과 이제 왕이 기거하던 경복궁이나 뭐 덕수궁 네. 이런 그 정전이나 편전에서 볼 수 있는 잡상인데 그렇죠. 이 불교 이 건축물 흥국사 이 법당에 잡상이 있는 것은 아마 왕실의 어떤 그런 비호와 네. 또 왕실 사찰의 기능을 함께 이렇게 병행했던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특히나 이 대웅보전 그 지붕 위에 네. 기와색이 네. 다르더라고요. 네. 제가 얼핏 공부한 바로는 이 왕실과 관련 있는 사찰의 기와는 저렇게 가운데만 색을 다르게 한다 하는데 역시 흥국사도 마찬가지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왕실의 원찰이었던 흥국사 대웅보전에는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배치된 목조 삼존불좌상이 봉안돼 있습니다. 야, 이 흥국사 본전인 대웅보전 안에 들어왔는데요. 네, 네, 네. 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좌정에 계시고 좌우로 문수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네. 예, 협시하고 계시는데 대웅보전에 맞게 네,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존불이라고. 네. 이 작품은 이제 18세기 중반에 네.
상점 스님이라고 조각성이 있습니다. 유명한 네. 그 스님 작품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이 크기가 네. 크진 않지만 정말 아담한 듯 하면서 네. 뭔가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부처님이신데 네. 이 삼존불도 정말 위엄있고 환희심이 나지만 이 뒤에 네, 예. 이 광배라고 하잖아요. 네, 광배. 이 활활 타는 이 불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이 화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화불이라고 해요. 네. 예, 문양이 과거 화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 칠불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옆에 이제 문수동자와 보현동자가 사자와 코끼리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영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중간중간이를 보게 되면은 네네. 아름다운 구슬 같은 그렇네요. 그런 구슬 수로 놓았고요. 그리고 큰 것은 연꽃으로 상징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그 불같이 올라오는 것은 화염화광이라고 그래서 네. 부처님의 광명이 이 우원시방법계에 이렇게 해서 널리 퍼져서 두루하기를 바라는 일체 중생들이 다 이 광명으로 이렇게 편안함을 얻기로 이끄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흥국사 대웅보전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불화입니다. 덕절 스님들은 불 떼면서 불막대기로 시황초를 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흥국사는 조선 후기 금강산 유점사와 함께 손꼽히는 화승 양성소였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현재까지 19세기 중후반 작품들이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웅보전 왼쪽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팔짝 지붕의 전각 영산전. 낡고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 기둥에 남아있는 생생한 용의 조각은 조선 왕실이 각별히 사랑한 사찰의 위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흥국사 영산전 안에 들어왔는데 네. 특이한 점을 여러 가지 발견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잠깐 사이인데 네. 천장에 네. 쌍희자, 네. 희자가 있고요. 네. 또 이 닷집이 물론 여느 사찰 닷집도 멋있지만 특히 영산전의 이 닷집이 참 화려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쌍희자는 아무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글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왕궁 사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여기 선조 대왕의 아버지 네. 원당을 지었는데 네. 그 원당이 이 영산전이 아닐까. 아. 그래서 여기서 직접 보면은 여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직선입니다. 예. 그 능이요? 예. 어.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 고정은 안 됐으나 제가 봤을 때는 그 영향이 맞다. 그래서 선조의 아버지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 원당을 지었는데 그 원당이 흥국사 영산전이 아닐까. 네. 네. 이 스님, 이 삼존불이 이렇게 딱 그 계시는데 네. 좀 특이한 그런 부처님이신데요. 요 부처님은 현재 국가지정 보물 1798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소조 삼존 열애 좌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소조불이면 예. 그 흙으로 이렇게 빚은? 예,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예. 뭔가 그 뭐 목불이나 네. 이런 부처님하고는 다른 그런 질감이 느껴지네요. 아주 그럼하고요. 네. 그 안배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섬세합니다. 야, 이 흥국사 영산전은 네. 어찌 보면 흥국사의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정말 의미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왕조 사찰의 전형적인 건축 양식으로 이 졸린 우리나라에 그렇게 드문 그런 건축 양식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정말 멋있습니다. 네. 네. 흥국사 대웅전 뒤편으로 석축을 쌓아 한 단 높인 대지 위에 세워진 전각 만월보전. 사찰 건물로서는 유례가 드문 육각형 형태의 법당인 만월보전에는 신비한 이야기를 간직한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흥국사 만월부전에 네. 저희가 왔습니다. 네. 이 시야가 뻥 뚫리는 게 네.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고 뭔가 이 전각도 특이한 것 같고요. 네. 얼핏 보니까 육각형이죠, 스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만월부전 참 네. 익숙하지 않은 네. 그런 전각인데요. 네. 어떤 전각인가요? 예, 만월부전이란 원래 약사전을 만월부전이라 그럽니다. 아, 그러면 네. 저기 계신 부처님이 약사일의 부처님이시네. 그렇습니다. 아, 약함을 이렇게 딱 들고 계시네요. 네. 네. 근데 왜 만월부전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약사열의 부처님을 찬탄한 개송에 보면 네. 동방세계의 부처님 이름은 만월이고 네. 그 부처님 이름은 유리광 광결이라 유리광교결이라 그리고 두상의 그 푸르는 이런 두상은 청상과 같고 또 미간의 이 흰 털은 눈과 같다. 예, 흰 눈과 같다. 야, 이 청정하신 우리 약사율의 부처님을 찬탄하는 네. 그런 개송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근엄하면서 네. 기품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이 약사율의 부처님 앞에 가면 누구든지 네.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렇습니다. 흥국사는 약사도량입니다. 아. 네. 15세기 작품으로서 아주 훌륭한 작품이고요. 약사도량인데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면 병이 다 치유가 된다. 팔남 오녀를 둔 태조 이성계에게는 출가하여 금강산 유점사에서 수행하는 딸이 있었다는데요. 아버지가 중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릉 봉국사에 새로 약사열애를 모셔 지성으로 기도를 드렸답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의 가피였을까요? 이성계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하는데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전국에서 기도객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봉국사 사세가 날로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약사열애 부처님이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란 스님들은 약사열의 부처님을 찾아 나섰고 다행히도 멀지 않은 시냇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처님을 옮기려 해도 요지부동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여러 절 이름을 차례로 대며 움직여보던 중 흥국사로 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꼼짝하지 않던 불상이 번쩍 들렸고 그 길로 수락산 흥국사에 모셔지게 됐습니다. 이절 저절 다 싫다 하고 이 한사코 이 흥국사로 오시려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스님? 글쎄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 이곳에 네. 약사열의 부처님을 이렇게 그 기다리던 그 많은 분들이 계셨지 않았을까? 네. 그는 많은 전란을 겪고 네. 또 중병이 걸리고. 그래서 아픈 분들이 이쪽에 많이 계셔서 네. 그분들을 아마 치유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 아닌가. 네. 요즘 같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이 약사일의 부처님의 가피로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이 마음의 병. 네. 육체의 병도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마음병이 없는 그런 삶을 밝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님과 함께 하면서 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이 보람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낡고 희미해졌지만 시간의 무게가 더해진 가람 남양주 흥국사에는 퇴색되지 않는 왕실 사찰의 기품이 오롯이 남아있습니다. 선조의 효심으로 조선 왕조 원찰이 될 수 있었던 덕절 흥국사 둘러보셨습니다. 대방, 영산전 그리고 만월보전에 이르기까지 조선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흥국사
이 나라가 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따라 전설따라 여러분의 따스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절따라 전설따라 얼씨구 좋다! 으이! 나라가 흥하기를 기원하는 사찰이라는 그 이름처럼 조선 왕실 원찰로서 계승 발전되어 온 흥국사. 그 전통과 의미는 오늘도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